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추석 명절에 저희 가족은 외삼촌 댁으로 갔습니다. 외삼촌 댁이 강원도에 있고 저희는 추석 명절엔 대가족이 다 모여서 4일 정도 다 같이 보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뭐냐, 우리 강아지 왔니? 다 갔네. 어, 왔구나. 왔구나. 안녕. 와, 너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작았는데 키도 많이 컸네. 응? 그래? 키 조금 크긴 했어. 안녕. 사촌 오빠를 1년 만에 보니까 뭔가 어색어색 열매 먹은 것처럼 어색하더라고요. 나와서 밥 먹자. 와, 진짜 푸짐하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거라. 아, 맛있다. 오랜만에 윷놀이 할까? 저는 방에서 실내예요. 아, 배부르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좋다. 잠이 솔솔 오네. 여기에 좀 누워있어야겠다. 아, 좋다. 아, 코 간지러. 뭐야, 이 자식. 왜 안 나와? 안건이가 하나 있는데. 오, 나왔다. 나이스. 대왕 코딱지. 휴지가 어딨지? 아, 웃겨. 뭐야 오빠, 진짜 왜 조용히 무섭게 보고 있어? 너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길래 방해할 수가 없었어. 미안. 왕 코딱지 나온 거 축하해, 동생아. 아, 뭐야, 저리 가, 나가. 야야, 알았어, 미안. 아, 어른들 술 드시고 있어서 나도 자리 피해온 거야. 조용히 있겠습니다. 치, 알았어. 히히, 긍정이 유튜브 진짜 재밌네. 히히, 역시 내 최애 긍정이. 뭐 보냐? 유튜브 긍정이. 오빠도 봐봐. 알았어, 나도 봐볼게. 아, 1년 만에 왔는데 내 방처럼 편하네. 왜 이리 졸립냐. 졸려. 아, 뭐야. 잠들었나 보네. 뭐야, 오빠 왜 나를 그윽하게 쳐다봐? 뭐지?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야. 뭐야,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자는 모습이 이뻐서 쳐다봤나? 뭐야, 이쁜 건 알아가지고. 너 아까 많이 먹더라? 응, 오늘 맛있어서 갈비찜이랑 많이 먹었어. 간만에 배부르게 먹었네. 많이 먹었나 보다 너. 너 바지에 구멍 난 거 아니야? 내 바지? 왜? 구멍 났어? 아니, 너가 너무 시원하게 똥방구를 끼길래 바지에 구멍 난 거 아닌가 해서. 뭐? 나 방구 꼈어? 아, 창피. 알고 보니 사촌 오빠가 그윽하게 쳐다본 건 제가 자면서 방구를 꼈나 봐요. 그래서 쳐다본 거였어요. 전 코 파는 것도 들키고 똥방구 낀 것도 들켜서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1년 만에 본 건데 창피한 꼴 다 보였네요. 아, 차가워. 아이고,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어서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해요. 네. 추석 내내 너무 맛있게 먹었나? 뱃살이 좀 나온 것 같은데. 헐, 팔살도 엄청 늘었네. 미치겠다. 와, 뱃살이 오겹살 정도 되네. 오겹살로 먹으면 딱이네. 어? 오, 나 있어! 야야, 미안. 조용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이씨, 왜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고. 아, 진짜 미안. 물소리도 안 나서 정말 몰랐어. 아, 쪽팔려 진짜. 창피해 죽겠네. 하필 무방비 상태로 뱃살 오겹살로 만들고 있었는데 들어오냐? 아, 창피해. 쥐구멍에 숨고 싶다. 아, 왜 이렇게 배가 살살 아프지? 며칠 내내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죽겠네. 뭐야, 휴지? 어디 갔어, 휴지? 뭐야? 아, 휴지 없나 보다. 아, 미치겠네. 나 있어! 아, 미안. 오빠! 어? 나 휴지 좀 줄래? 휴지 없어? 아, 알았어. 갖다 줄게. 기다려. 휴지 가져왔어. 문 앞에 놔. 어? 어, 거기에 둬. 뭐라고? 웅이라고? 어, 알았어. 아, 미치겠네. 방구 낀 건데 웅이라고 들었나 보네. 아, 창피한데 왜 이리 웃기냐. 전 외삼촌 댁에 있는 추석 내내 사촌 오빠에게 창피한 꼴을 하도 많이 보여서 1년 만에 봤지만 거의 절친 베프급으로 못 볼 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앞에서 웃긴 에피소드나 창피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녁 6시부터 길게는 새벽 4시까지 풀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호프집이 가끔 술 취한 손님들이 많아 힘들긴 해도 호프집이다 보니 친해진 손님들은 가끔씩 장난도 치시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저는 알바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야지. 언제 나도 뚜벅이 탈출해보냐.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출근했습니다. 오, 좋아. 일찍 왔네.
테이블 청소부터 할까요? 아, 좋지. 어느 때와 같이 저는 출근을 해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초미녀 세 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지금 오픈했죠? 네,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와, 연예인인가? 너무 아름답다. 여신이네. 저는 청소를 하다가 좀 눈이 크게 떠질 만큼 미모에 놀랐지만 겉으로 내색은 안 하려고 시크한 척을 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문받으러 가야지. 와, 진심 아름답다. 피곤함도 싹 사라지네. 미모의 여성분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내 이상형이야. 저는 어릴 때부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즐겨 들으며 이상형을 꿈꾼 남자입니다. 사장님, 제가 주문받으러 갈게요. 네, 주문 도와드릴까요? 저희 과일 안주랑 키위 소주 주세요. 네, 과일 안주랑 키위 소주요? 키위 소주랑 과일 안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름다운 여성분들에게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어머, 감사드려요. 서비스 짱이시다. 여기 자주 와야겠다. 그러게, 너무 친절하시네.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네.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네.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네. 여기 소주 두 병 추가요. 처음엔 과일 소주였지만 소주 한 병, 두 병씩 추가하며 계속해서 술을 달리더라고요. 술을 완전 잘 마시는 분들이네. 나보다 잘 마시는 것 같다. 저는 계속해서 여성분 테이블을 주시하며 띵동을 누르면 내가 가야지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진짜 살면서 내가 본 여자 중에 언탑이다. 진심 너무 이쁘네. 저는 마음에 드는 여성분에게 호감을 좀 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저 잠시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후후, 아, 간만에 엄청 달렸네. 그녀의 속이 쓰릴까 걱정돼요. 알바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긍정 케어를 사와서 그녀에게 건네었어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한테 왜? 어머, 야, 우리 위에 띄우셨나보다. 너무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이야, 진짜 너무 친절하시네. 아, 자기야, 속 쓰릴 텐데 적당히 마셔야지. 아잉, 몰라. 자기는 정말 친절하다니까. 하하, 자기 근데 왜 수술한 거 말 안 했어? 응? 무슨 수술? 날개 제거 수술. 하늘에서 내린 천사잖아. 아잉, 몰라. 몰라잉. 자기 타. 야, 야, 너 뭐하냐? 왜 혼자 멍 때리고 있어? 아니에요. 제가 가볼게요. 네,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 서비스도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제가 자주 먹는 캔디인데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고 저는 힘든 알바도 갑자기 즐거운 꽃밭 놀이터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일을 하다 갑자기 급동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쾌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까 먹은 저녁이 잘못됐나? 왜 이렇게 아프지? 화장실에서 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박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근데 그 남자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 쳐다보면서 웃고 모닝케어도 주고 음료수도 주지. 어머, 어머. 야, 야. 잘해봐라. 아까 그녀의 친구들 목소리인 것 같은데? 내 이야기 중인가? 아, 배 아파. 그녀의 반응이 궁금해서 귀를 더 쫑긋하고 목소리를 들으려고 귀 기울였습니다. 야, 아니야. 무슨. 내 취향도 아니야. 딱 봐도 어려 보이던데? 무슨. 뭘 잘해보냐? 나에 대해 알면 깜짝 놀란다, 놀라. 뭘 놀란다는 거지? 아, 배 아파, 씨. 배 아파. 배 아픈데 복도에서 떠드는 거야. 아, 씨, 소리 밖으로 나갈까봐 긴장돼서 안 나오잖아. 그녀가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서 슬프지만, 내 똥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긴장되고 조마조마 했어요. 그녀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세면대에서 화장을 고치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이번 신상 립스틱인데 너 발라볼래? 어머, 금장 립스틱이네. 여기 브랜드 코랄색 너무 이뻐. 제 이야기는 넘어가고 화장품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서 똥꼬에 힘을 주고 똥을 조심스럽게 소리가 크게 나지 않게 싸내고 있었습니다. 여긴 남자 화장실인데 왜 여기 들어와서 화장을 고치지? 여자 화장실 문이 잠겼나? 남자 수변기에서 볼일을 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순간 더 머리에 패닉이 왔습니다. 화장실에 내가 들어올 때 아무도 없었고 그녀들만 들어왔는데 남자 화장실 수변기에서 볼일 보는 사람은 누구지? 나오려던 똥도 멈춰버리고 생각이 패닉이 되며 멈췄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밖으로 나가보니 그녀들 세 명이 쪼르르 남자 수변기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놀라서 눈이 커질 뻔했지만 고개를 숙였고 놀란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남자 화장실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쭈그려 앉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녀가 나에 대해 알면 놀랄 거다. 한 게 이런 걸 말한 거였구나. 놀란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어색했으려나? 너무 부자연스럽게 나왔나? 저는 선입견이나 성차별 이런 걸 싫어합니다. 아,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핸드폰을 두고 왔네. 하하, 폰을 두고 왔네.
이거 찾아요? 칸 안에 있길래 호프집에서 잃어버린 건가 하고 갖다 주려고 꺼내놨어요.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쁘고 심지어 친절하였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그녀는 화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기요, 무슨 용기였는지 갑자기 그녀가 남자든 여자든 그냥 사람으로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세요. 폰도 찾아주셨으니까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좋아요. 친하게 지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저희는 썸인지 아닌지 모를 사이를 유지하며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첫눈에 반해보신 적 있나요?